윤석열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으로 1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정 구속이 됐네요. 죄질이 나쁘다고. 좋아. 보석도 빵으로 가. 그렇죠. 빵으로 가셨죠. 예. 보석도 안 받아들였어요. 예. 아이고 뭐 보석은 뭘 받을 게 뭐 있나요? 너무 명확한데. 솔직히 근데 이게 1년도 말이 안 되잖아요. 세일 많이 해줬죠. 사기를 빼버렸어 검찰이. 애초에 이것도... 공소장에 사기죄를 빼버렸어. 아, 많이 뺐죠. 이것저것 많이 빼고 많이 깎아줬잖아요. 아니, 진짜 웃긴 게 잔고 증명을 위조했어요. 위조한 정도가 아니라 행사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게 사기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당연히. 그러니까 위조를 해서 행사를 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위조를 해서 왜 행사를 해요? 사기 치려고 행사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마지막 목적은 사기 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기까지 그 완성까지 했어. 오. 중간에 사기를 안 치고 그냥 문서를 만들어서 행사까지 하려고 하다가 말았으면 몰라. 그러면 행사도 하고 사기까지 다 쳤는데 예. 다 빼. 다 빼고 사무소 위조만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빼니까 5년이 날아가 버린 거래요. 그래서 1년이야. 판사가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판사의 재량으로 형을 갖다 올릴 수 있는 것도 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이제 우리 이제 수통령께서는 되게 억울할 것 같아. 왜? 이게 딱 이렇게 되니까 우리 엄마 이럴 거 아니에요 옆에서. 네. 얼마나 잔소리할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럼 빙의 돼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응. 그분이 빙의를 해서 딱 저를 괴롭히면. 그러니까 딱 괴롭히면 아니 지금 도대체 이게 뭐야 지금. 자기 지금 부하들이 이따위 밖에 일 못해? 야 임기 내에 이혼당하는 최초의 대통령 돼볼래? 아니 원래는 한 5년쯤 살아야 되는 거. 내가 지금 또 동원이 시켜가지고 확실하게 좀 빼줬는데 그 정도는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까지 빼면 나도 가는 거야. 아 우리 엄마는 거기서 살 수가 없단 말이야. 그 추운 데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나 몰라. 나 놔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대로 빼드린 거거든요. 이 정도도 박앤세일을 그냥 99.9% 사장님이 미쳤어요 수준으로 해석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성의를 몰라보고. 아 모르죠. 붕대를 감을 정도로 이 부목을 될 정도로 싸움을 갖다가 그냥 크게 하신 거야. 뭐 그분은 뭘 집어던졌을까 도대체. 아 그냥 뭐 대한민국 그 남자의 삶이 중년 예. 남성의 삶이 항상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항상 예 집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언제나 한결같이 모시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서 행사를 빼고 그래서 사기까지 빼고 위조만으로 1년을 구속을 시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예. 사문서 위조라는 건요 잘 인정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럼요. 이 사문서 위조라는 거는 이 범죄 자체가 쉽게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사문서 공문서라는 거는 공적인 문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조하는 게 딱 걸려. 누가 봐도. 공문서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주민등록증, 네. 그렇죠? 운전면허증 이런 거 몰래 위조하는 분들 있죠. 이거는 그냥 바꾸면 바로 걸리는 거예요. 이제 사문서라는 거는 내가 작성한 문서잖아요. 사인이 작성한 문서잖아요. 그 내용을 위조하잖아요. 내용을 막 내 마음대로 바꿔. 이거는 위조죄가 안 돼요. 안 되지. 내가 내 문서 위조한다.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근데, 기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저기 최강욱 의원이 이런 분들도 다 사문서 위조로 들어갔어. 근데 이 사문서 위조라는 건 남의 그러니까 이 인장을 바꾼다는 거예요. 네. 사실상 내 권한 없는 자가 남의 이름을 도용해야 되는 거야. 일단은 근데 그래서 은행 잔고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은행의 그 예, 도장을 갖다가 은행을 위조한 거야. 그렇지. 은행 인장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잘 원래 인정은 잘 안 되는데 인정될 정도면 얼마나 죄질이 나빠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거를 갖다가 해서 사용을 했잖아요. 위조를 해서 내가 그냥 갖고만 있었어. 그러면 이것도 또 처벌이 잘 안 돼요. 갖고만 그렇죠. 있으면. 근데 이걸 갖다가 어디다 써요? 사용을 하잖아요. 대출 받으려고 대부업자한테 가서 돈 빌리려고 사용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이걸 어디다가 대출해요? 또 법원에도 제출해요. 법원에도 제출한다고요. 이걸로. 그러니까 이거는 소송 사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법죄예요. 원래는 소송 사기까지 붙여가지고 한 10년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까지는 안 나오지만 수백억 대. 적어도 진짜 5년은 3년에서 5년은 나와야 되는 범죄예요. 이재명 장모였어 봐. 어? 10년 때렸다. 10년 때리고 판사가 깎아주고 그래가지고 7년 뭐 이렇게 나왔겠지. 근데 1년이면 대박인. 그러니까 판사도 이게 어이가 없었잖아요. 이 사건을 보고 응? 검사한테.
아니 최은순이 가장 내가 볼 때는 최은순이 가장 주범인데. 최은순은 빼. 어, 왜 최은순이 빠졌냐. 공범들은 다 잡아가놓고 최은순이 가장 주범 같은데 왜 빠졌냐고 판사가 얘기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재판장한테 뭐 형사소송법을 좀 개정해서 검사가 잘못된 이런 구형이라든지 잘못된 재판을 하게 이렇게 올렸을 때 판사는 개입을 잘 안 하거든요. 못하게 돼 있는데. 개입을 하게 만들어. 적극 개입하고 이거에 대해서 검사가 정말로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뺐다 싶으면은 이걸 갖다가 이 검사를 바로 기소하든가 저기 공수처에 넘겨버릴 수 있도록 그렇죠. 하는 권한까지 넣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뭐 검사를 견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판사는 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그 판사도 징계 때릴 수 있도록. 직무유기로. 좋네요. 최윤 화이팅님, 예,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발적 시청료는 지금 카카오뱅크와 농협 이 두 군데에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예. 그런데 이게 중막 골때리잖아요. 윤 대통령은 분명히 선거 때 나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장모는 어디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은 없죠. 예. 엄청 피해 줬는데. 누가 피해를 받았습니까? 그 동업했던 사람이 지금 빵에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분은 그냥 빵에, 자기도 잘못했으니까 빵에 간 거고. 그분은 자기 잘못, 동업자는 잘못해도 빵에 갔죠. 아니, 속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기를 친 사람 때문에 그거 갖고 속아서, 행사를 했다고. 속아서 갔지만, 응. 그분이 10원짜리 뭐 피해 봤어요? 10원을 피해 본 건 아니잖아요. 아, 10원. 10원짜리 하나. 훨씬 많이 피해 봤죠. 10원짜리 한 장 피해 봤어요. 매덕을 피해 봤습니다, 매덕을. 그분이 빵에 갔지 10원을 피해본 건 아니다. 야 이제는 있잖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전체 화면을 보여주세요. 윤석열 장모가 10원을 피해도 안 줬어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표현 안 하고 없습니다. 어디 또 날리면을 바이든으로 듣습니까? 아 제가 언제 그런 표현을 했습니까?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자료가 아, 다 있어.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럼 뭐라 그랬는데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럼. 한 적이 없습니다. 아예 한 적이 없다고? 아, 저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 영상이 다 남아있는데. 아, 그거 가짜영상입니다. 그게 가짜뉴스라고? 그거 가짜뉴스 아닙니까? 진짜 열받아. 진짜. 뒷목 잡게 만드네, 진짜. 그, 이동관 뭐 하는 겁니까, 이동관? 그런 거, 그런 가짜뉴스. 그런 유포하는 사람들. 그런 거 반국가 세력으로 그걸 싹 다 잡아놔야 됩니다. 그 이제 AI가 그 만든 거고 다 네. 생성형 가짜고 뭐 그런 거 이제 딥페이크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 대법 판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 인척을 수사를 해요. 이게 우연입니까? 수사하는 검사가 또 누구냐? 이재명 털던 검사예요. 이재명 털던 검사가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인척을 갖다 수사를 해? 하는 게 이제 그거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 협박이잖아요, 사실. 어? 계속 그 장모 갖고 시비 걸고 그러면 우리 다 깐다? 뭐 이런 식 아닙니까? 아니, 까라고 해요. 문재인도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까야죠. 아, 잘못한 거 있으면 털으라고 해야죠. 그러니까요. 뭐 문재인 인척이든, 뭐 이재명 인척이든, 누구든 잘못한 게 있으면 까. 까는데 다만, 너네들에 대한 책임도, 너네들에 대한 죄도 다 털어야죠. 그럼요.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단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대요. 적절하지 않대. 여태껏 다 언급해놓고. 이재명, 어? 참, 나 진짜, 씨. 아유, 정말. 얼마나 궁색합니까? 이렇게 화날 때마다 이제 편백수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안정을 찾기 바라십니다. 아르마드의 캄마인드 스프레이도 괜찮습니다. 아. 지금 민주당은 장모가 유죄를 확정받았으니까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이게 사과 정도로 끝날 일입니까? 사실은 이거 선거 사기를 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뭐 그런 말을 해서 뭐 자기가 뭐 무슨 이득을 얻었냐 막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거짓말한 거잖아요. 예. 완전히 거짓말한 대국민을 상대로 속인 거잖아요. 장모님이 사기꾼이라고 그러긴 그렇고 이제 전과자는 맞잖아요. 범죄자는 예. 맞잖아요. 범죄자. 범죄자 맞았죠. 근데 우리 장모는 범죄자가 아니고 피해자라고. 예? 아주 강하게 어필했고 그런 뭐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닌 게 밝혀졌으면은 그에 대해서는 뭐 사과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여태까지 모든 정치인들은 다 그렇게 해오지 않았나요? 그럼요. 야, 하지 말라고 해야죠. 아니, 뭐, 왜 합니까? 어차피 뭐. 근데 얘가 이러는 이유가 있더라고. 봐요.
가만히 있어도 빨아주는 새끼들이 다 나와. 그것도 국민의힘 말고도 나와. 조정은 윤 대통령 장모실형에 사회가 책임지라고 며느리가 가만히 있... 아, 그 며느리가 가만히 있더라니까. 그게 뭔 상관인데. 그게 무슨 얘기야 이게. 어? 사위가 책임지라고 하면은 며느리는 그럼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나선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야? 가만 안 있으면 뭐 어떻게 그럼 혼나면 되지. 뭐 좀 뭐 좀 바가지 좀 긁으면 되고 긁히면 되는 거지. 그럼 바가지 긁히는 것 때문에 그러면은 책임지면 안 되는 건가? 그러니까 무슨 권력에 한번 맛을 들여놓으면은 그냥 뇌가 도파민이 이상하게 고갈되거나 무슨 마약 맞은 사람처럼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조정훈이 왜 저렇게 타락을 했는지 모르겠어. 아, 그렇게 국회의원 배지가 좋습니까? 근데 저런 말을 하면 아니 뭐 좋죠 뭐. 뭐 오히려 뭐 선거에는 뭐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뭐. 아, 나쁘진 않잖아요. 다만 조정... 이제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이 떨어지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반사익을 얻는 게 별로 이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니지만. 예. 조정은 그래봤자 너 공천 안 줘. 그렇게 얘기하는데 공천을 줄 거예요 아마. 어디에 주냐면 정청래랑 붙으라고. 마포로 온대더라고. 아니 공천을 안 줘. 조가 아니고 예. 경선에서 못 이기죠. 자기네 자체 경선에서. 예. 그냥 떨어지죠. 예. 거기. 아니, 국민의... 우리도 좀 그렇게 해야 돼. 경선에서 다 떨어지게 해야 돼. 아니, 국민의힘이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예. 그분들이. 자기 이권 앞에서는 그냥 뭐 앞뒤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장지원이 봐요. 무력식이 들어가잖아요. 4천 몇백 명 모아놓고 그냥 네. 확 그냥 들이받아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엔 또 교회 가서 간증을 하죠. 간증을 하죠. 저는 절대로 부산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 근데 또 표정은 어. 나 세상 나 그렇게 온화하면서도 강하면서 나 장지원 얼굴이 나 그렇게 나 그런 표정 처음 봤어. 거룩했어? 예. 네. 와. 간증을 와, 나 대단하더라고요. 난. 야, 저분은 정치는 저렇구나. 진짜 소름이 막 쫙 돋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얘가 믿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윤석열이 믿고 있는 게 뭐냐. 보십시오.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영식 대전고법원장을 지명을 한대요. 어? 정영식이 누굽니까? 정치검사 중에 정치검사. 윤석열파 중에 윤석열파. 어? 한명숙 장관. 어? 지금 그때 당시에 그 2심 유죄 2심의 유죄를 때린 그 판사가 정영식이에요. 사법농단의 중심에도 있었고요.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에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는 순간 보수 우위에 구도가 돼서 탄핵도 위험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벌써부터. 보세요. 정영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원칙주의잖아요. 웃기고 있네. 근데 이재용을 집유를 줘? 원칙주의자라서? 원칙이죠. 삼성은 집유. 그럼 원칙이죠. 삼성은 집으로. 한명숙은 빵으로. 원칙적이죠. 저분의 그 생각 있잖아요. 저 막 가슴속에 갖고 있는 그 생각대로 그대로 쭉 일관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원칙을 지키고 있다. 보세요. 헌재 중도 보수가 우위가 된다. 그렇게 재편이 된다. 뭐 근데 그거는 당연하죠. 윤석열이 진보적인 사람을 안 치진 않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탄핵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왜 못해요? 어떻게요? 박근혜 때 탄핵 때는요. 8대 빵이었잖아요. 네. 8대 빵이었잖아요. 뭐 보수도 전부 그냥 해버렸죠. 그러니까 8대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자잘한 거. 근데 자잘한. 정영식은 그 사람들보다 더 심한 인간이에요. 더 심해도 상관이 없다. 자잘한 거.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는 그렇죠? 뭐 장관 탄핵이라든지 뭐 단순히 뭐 이동관 탄핵 이런 거에서는 물론 다를 수 있어요. 그런 우려들이 충분히 다 가능해요. 하지만 대통령 탄핵은 다르죠. 거기까지 갔다는 건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예. 지지율이 완전히 10%대까지 떨어져 10% 이하까지 떨어졌고 국민적 저항이 완전히 왔고 이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거를 역사적으로 한번 겪어왔던 길이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8대 빵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되돌릴 수 없는 길을 왔을 때는 저분도 자기가 왜 윤석열을 말도 안 되게 지켜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헌법재판관 조금 더 하는 게 낫지. 굳이 거기에서 아 그렇게 그래봐야 뭐 8대 1 되는 건데. 응. 8대 1로 끝나는 거죠, 어차피. 그러니까 이 권력 앞에서는 어차피 저 사람들도 마지막 그 앞에서는 윤석열을 지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조희대 지금 대법원장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정형식 헌법재판관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탄핵을 피해보려고 하는, 그리고 법원에서 그렇게 압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술법입니다. 그러니까요.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왜냐면 탄핵 그 국면까지 갔을 때는 제가 말한 게 있지만, 탄핵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판결들이 필요하고 다양한 사건들이 있을 때, 그때는 저분들의 힘을 빌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까지 못 가게끔 막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 거기까지 가는 순간, 거기까지 뚫리는 순간은 저분들도 절대 윤석열을 도와주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정신 차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예, 무조건 부결시켜야 됩니다. 부동의를 하게 되면 대법원장 다시 거의 못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 없어도 민생에 큰 문제 없어요. 지금은. 뭐 언론들이 지랄지랄 하는데, 아니 솔직히 조금 늦어진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어? 사실 그 대법원장이 그렇게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판결들 빈병 몇 개 가져간 사람한테는 30만 원씩 때리고 그리고 진짜 범죄자들은 막 풀어주고 이런 판결 보는 것보다는 대법원장 자리 비우는 게 나아요. 그렇다고 대법원이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늦게 들어갈 뿐이지. 역풍은 없어. 역풍 같은 건 없어. 그러니까 역풍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역풍 예발 역풍 무슨 야당이 무슨 역풍을 걱정합니까? 예. 화끈하게 조희대 부동의 헌법재판관 정영식도 그냥 못 올라가게 고발을 하세요. 공수처에. 공수처 요즘에 그냥 수사 잘하더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뮤지컬 우리 동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우리 동네 여러분 12년 만에 귀환하는 이 작품이 지금 펀딩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0% 겨우 왔어요. 어제 심야시사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고작 60%. 이거 100% 다 해도 저희 김성수TV에서 못해도 한 300만 원 정도를 더 집어넣어야지만 라이브 밴드들과 OST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김성수TV의 부담을 조금 줄여주시면서 함께 우리 연말에 여기서 공연 보자고요. 저도 우리, 지금 일정 좀 조율하고 있는데 저도 예. 최대한 저기 8일날 7일날 오셔야 돼. 7일날 리셉션 할 때. 아 그게 7일인가요? 예, 그게 7일이에요. 아, 그냥 그걸로. 예. 리셉션 할 때 딱 오셔야 그때 이제 뉴턴사 기자들도 다 오신다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 출연진들도 다 오시고 진짜 우리 거기서 잔치를 벌이는 느낌이 나지 않을까. 여러분 그리고 그날 리셉션에 후원을 하겠다는 회사들도 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기만 하면 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맛있는 음식으로 좀 이렇게 깔아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원래 8일이 아니고 7일. 7일. 이 본 공연이 8, 9, 10이고요. 7일 날 목요일 날 7시부터 리셉션. 그래서 강 기자님도 오셔가지고 축하 메시지 한번 내주시고 안 대표님, 안홍구 청장님도 오셔가지고 메시지 좀 내주시고 그러면서 풍성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그날 이왕이면 오세요. 도레미님이 너무 싸게 하셨어요. 입장권 만 원이 뭐예요? 그랬는데 여기가 강서구 그 구립 그 공간이라서 비싸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 원 저희도 대학로에서 했으면 이게 최하 3만 원 이상 받아야 되는 공연이에요. 근데 예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요거 이왕이면은 7일날 오세요. 7일날 우리 가족 티켓으로 오셔서 우리 여기서 정말 잔치 한번 벌립시다. 연말 송년에 여기서 한번 지냅시다.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저도 그날 예. 7일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셔서 리셉션 딱 참가하시고 이 작품 재밌게 보고 배우들과 함께 또 그 서로 작품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시간 갖고 그러면서 아주 훈훈하게 기념 에코백 하나씩 다 메시고 OST 앨범 하나씩 챙기시고 그리고 가자 이거죠. 그날 또 그 저희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상품도 저희가 경품 그 추첨까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 편백서 같은 거 경품으로 받는다 그래요? 완전히 이거는 본전보다 남는 거야. 예.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 티켓을 구매하시면 이 시사회 초대 리셉션 OST 앨범 그리고 경품잔치 기념 에코백까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75장밖에 안 돼요. 근데 아직까지 여기 장수가 좀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입금 계좌 여기 오픈해 놨고요. 그리고 그거 그 구글 폼에다가 여러분들이 이거 넣어 주셔야 되거든요. 구글 폼. 이 구글 폼에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인적 사항을 넣어 주시면 그러면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8304의 이하나 이사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요. 거기로 제보나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304의 이하나 이사 번호는 자, 요거 마지막 시사회까지 집어넣어 드렸습니다. 여기 구글 폼에다가 나 언제 볼게요? 얼마짜리 넣었어요? 이렇게 여기다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9002-1991-9435-6 김성수TV 이게 펀딩 전용 계좌예요. 펀딩한 것만 딱 올라가고요. 그거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이거를 100% 1000만원을 넘겨주시면 그러면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법천지, 예, 지금 날이 갈수록 또 이제 동접자들도 조금씩 늘고 있고 그런데요. 우리 그 전원규 변호사님의 그 성대모사, 이거를 더 많이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윤석열 말고도, 좀 약간 잊혀졌지만 황교안 성대모사도 한번 출전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것도 이제 뭐, 제가, 할 수는 있는데 예. 듣고 하면은 잘하거든요. 예. 딱 들어야지. 요즘에 참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요즘에 일이 좀 들을 일이 별로 없어서 맞아요. 문성성 겁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좀 더 열심히 해서 오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지방인데 큰맘 먹고 오셔야 된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도레미님 너무 감사합니다.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됐어요. 핵폐수 방류 저지님. 예, 뒷자리가 다섯 개라고요? 네, 2124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저는 이따가 11시 45분에 심야 시사로 와서 최한욱 평론가와 독설 나이트 플러스 심야 시사를 할 텐데 오늘 특별한 폭로가 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이미 살짝 잊혀진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있죠. 사이비 개국본. 예. 지금 개국본이 정상화되는 길을 1년 동안 막고 있는 사이비 개국본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바로 요 옆인데요. 법원으로부터 완벽하게 개국본의 접수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셔터까지 내리고 임시 직무대행자를 길거리에서 한지로 몰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의경 실장을 직접 전화 연결까지 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일들 이런 거 낱낱이 여러분들께 보고해 드릴게요. 보시고 한번 아직까지도 지금 그 자가 5천 명이 넘는 동접자를 기록하면서 열심히 슈퍼챗을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참 통탄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계속 거짓말을 쌓아가고 있는데요. 총선 전에 실제로 정리해야 될 사람은 이자가 아닌가. 그런데 왜 이자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지 그 뒷배에 누가 있는지 혹시 양털 묻은 건 아닌지 이런 것들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오늘 밤 심야시사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